이 밤, 나즈기 읊조리다.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틀 뒤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행복한 왕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문득 이 책을 보다가 이거 크리스마스에 읽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 크리스마스에 맞춰 읽게 됐네요. 특별히 오랜만에 오일 파스텔도 꺼내서 행복한 왕자와 제비 그림도 준비해 봤습니다. 부끄러운 실력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려볼게요.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빅토리아 시대 가장 성공한 극작가로 뽑히는 인물이며 걸출한 글솜씨에 183cm에 달하는 기럭지, 준수한 외모를 가진 일명 엄친아였으며 자신을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평범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네요. 또한 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인 유미주의를 지향했습니다. 형식과 구조를 중요시하며 특유의 위트 있고 날카롭게 비꼬는 언어 유희와 비유, 그리고 모순과 쾌락으로 점철된 인생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그런 매력적인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1888년에 아름다운 문체로 그려낸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시킨 듯한 첫 단편집 행복한 왕자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의 높고 둥근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온몸은 얇은 금박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빛나는 사파이어였으며 칼자루에는 루비가 빛나고 있었다. 동상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바람개비새처럼 아름답구나. 시의회의 의원 한 사람은 예술적인 취향을 드러내 보이려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을까 두려워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물론 그렇게 쓸모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이 때를 써대면 분별력 있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너는 왜 저 왕자님을 본받지 못하는 거지? 행복한 왕자는 욕심을 부리거나 우는 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는단다. 실외에 빠진 어떤 사나이는 이 멋진 동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 아닌 누군가라도 저렇게 행복하다니 좋은 일이야. 주황색 외투와 깨끗한 턱받이를 댄 구아원의 어린아이들은 성당에서 나오며 말했다. 야, 정말 천사님 같아. 너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너희는 천사를 본 적이 없을 텐데 말이야. 수학 선생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꿈속에서 천사님을 보는걸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그 수학 선생은 어린아이들의 꿈 같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며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밤에 작은 제비 한 마리가 그 도시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친구들은 이미 6주 전에 이집트로 모두 날아가 버렸지만 이 제비는 아름다운 갈대와 사랑을 하느라 혼자 뒤에 남게 된 것이었다. 지난 봄 제비는 커다란 노랑나비를 쫓아 강을 따라 날아가다가
갈대를 모았고 갈대의 날씬한 허리에 반해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제비는 마음속 생각을 당장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그러자 갈대가 가만히 머리를 숙이며 제비에게 인사했다. 제비는 갈대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자신의 날개로 강의 수면을 스쳐 잔잔한 은빛 물결을 일으켰다. 제비는 여름 내내 갈대 곁에서 사랑을 속삭였다. 거참 별나단 말이야. 갈대는 가난한 데다 친척이 너무 많아서 귀찮을 텐데. 다른 제비들은 옆에서 수군거리곤 했다. 사실 그 강은 갈대로 온통 무성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가을이 돌아와 제비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친구들이 모두 날아가고 혼자 남게 되자 제비는 어쩐지 쓸쓸해졌고 그렇게 사랑했던 갈대에게도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 어쩌면 바람둥이인지도 몰라. 항상 바람이란 녀석하고만 시시덕거리고 있으니 말이야. 제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바람이 불면 갈대는 언제나 부드럽게 무릎을 굽혀 인사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정적이란 건 인정해. 하지만 나는 여행을 즐기는 사나이야.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곤란하지. 나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나시겠어요? 제비는 마음을 먹고 갈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러나 갈대는 자기 집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신은 그동안 날 희롱해왔던 거군요. 전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로 갈 겁니다. 잘 있어요. 제비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날아가 버렸다. 제비는 하루 종일 날아서 밤이 될 무렵 그 도시에 도착했다. 어디에서 묵으면 좋을까? 시내에 머물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높은 원기둥 위에 서 있는 동상이 눈에 띄었다. 저기가 좋겠군. 제비가 소리쳤다. 공기도 좋고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장소 궁구래. 그렇게 해서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내려앉았다. 황금으로 꾸민 침실에서 자게 됐는걸. 제비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잠잘 준비를 했다. 그런데 목을 날개 밑으로 넣고 막 잠을 청하려는 순간 큰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별들도 저렇게 반짝거리는데 이렇게 비가 오다니. 북유럽의 날씨란 정말 지독하군. 하긴 그 갈대도 비를 무척 좋아했어. 제멋대로의 변덕이긴 했어도. 그때 또 한 방울이 떨어졌다. 이렇게 비도 피할 수 없다면 이따위 동생은 도대체 뭘 하려고 만든 거야? 이거 어디 괜찮은 굴뚝이라도 찾아야겠는걸? 제비는 다른 곳으로 찾아 날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제비가 날개를 펴기도 전에 물방울이 또 떨어졌다. 제비는 위를 쳐다보았다. 제비의 눈에 비친 것은, 아, 과연 제비는 무엇을 봤을까?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왕자의 황금빛 두보를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자 제비는 어쩐지 왕자가 무척 가엾어졌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비가 물었다.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제비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는 거죠? 흠뻑 젖었잖아요. 내가 살아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눈물이 무엇인지도 몰랐단다. 슬픔이라고는 없는 안락한 궁전에서 살았으니까 말이야.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밤이면 큰 홀에서 앞장서서 춤을 추었어. 정원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그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단다. 내 주위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기 때문이지.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지. 만약 즐거움이 행복이라면 난 분명 행복했어. 어쨌든 난 행복하게 살았고 또 그렇게 죽었단다. 내가 죽자 신하들은 나를 여기에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주었지. 덕분에 난 이 도시의 온갖 보기 싫은 것, 슬픈 일을 빠짐없이 볼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심장이 나보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내가 본 것들 때문에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행복한 왕자가 대답했다. 그럼 이 양반이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군. 제비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예의 바른 제비는 차마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지 않았다. 저 멀리 말이야. 왕자는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계속했다. 여기서 훨씬 먼 저쪽 좁은 골목길에 가난한 집이 있어.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 집 식탁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게 보이는구나. 얼굴은 비쩍 여유 없고 초췌해. 바늘에 찔린 자국 때문에 손은 온통 벌겋게 거칠어졌어. 재봉사거든. 그녀는 지금 두껍고 윤이 나는 비단 옷감에 정열화라는 열대 지방의 꽃무늬를 수놓고 있어.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서 여왕의 제일 아름다운 시녀가 입을 옷이야. 이 집의 방 한 구석에는 조그만 사내 아이가 침대에 알아 누워 있어. 열이 심하고 오렌지를 먹고 싶어 해. 하지만 그녀는 자기 아이에게 맹물밖에 먹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는 지금 울고 있단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네가 내 칼자루에 루비를 뽑아서 저 여자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나는 발이 받침대에 붙어 있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구나.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제비가 대답했다. 지금쯤 나일강 위를 날면서 커다란 연꽃과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위대한 왕의 무덤으로 잠을 자러 갈 테죠. 그 왕은 화려하게 색칠한 관 속에 누워 있어요. 노란 삼베를 두르고 향료를 바른 왕의 목에는 연녹색 피치목걸이가 둘러져 있지요. 양손은 마치 시든 나무 잎사귀 같아요.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왕자가 말했다. 단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심부름 해줄 수 없겠니? 저 어린아이는 이제 목이 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야. 아이의 어머니가 애타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제비는 대답했다. 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 여름에는 제가 강가에 앉아있는데 버릇없는 사내 아이 두 녀석이 오더군요. 물방앗 간 아들들이었는데 이 녀석들은 늘 제게 돌을 던졌어요. 물론 절 맞추지는 못했죠. 우리 제비들이 그렇게 어설프지는 않아요. 게다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몸이 날쌘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녀석들이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건 사실이에요. 제비는 막상 말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왕자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여긴 너무 춥네요.
하지만 하룻밤 왕자님과 같이 있으면서 심부름을 할게요. 고맙다, 작은 제비야. 왕자는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뽑아내 그것을 부리에 물고 도시의 지붕 위로 날아갔다. 제비는 하얀 대리석으로 천사들의 모습이 새겨진 성당의 탑을 지나갔다. 궁전 옆을 지나면서 우두의 음악 소리를 들었다. 어떤 아름다운 소녀가 연인과 함께 테라스에 나와 있었다. 그 연인이 소녀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밤입니까? 그리고 사랑의 힘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 드레스가 궁중무도회가 열릴 때까지 다 완성되면 좋겠는데. 소녀는 애인의 말에 이렇게 대꾸했다. 전 그 옷에다 정렬화 무늬를 수놓아달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재봉사들은 어찌나 게으른지요. 제비는 강을 건너가면서 배에 돛대에 매달아 놓은 등불을 보았다. 유태인 거리를 지날 때는 늙은 유태인들이 가격을 흥정해 물건을 거래하고 구리저울로 달아서 돈을 나누어 갖는 것도 보았다. 드디어 제비가 그 가난한 집에 이르러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열 때문에 괴로운지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피곤한 탓에 잠들어 있었다. 제비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따라 들어가 루비를 아이 어머니의 골무 옆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나서는 조용히 침대 주위를 날면서 아이의 이마를 날개로 부채질해 주었다. 열이 많이 내린 것 같아. 이제 몸이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이는 단잠에 빠져들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가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추운 밤인데도 나는 지금 무척 따뜻함을 느껴요. 그건 네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야.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그 말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곧 잠이 들어버렸다. 생각하는 일은 언제나 제비를 졸리게 만들었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날아가 몸을 씻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조류학 교수가 그 모습을 봤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군. 이런 겨울에 제비라니. 교수는 그 현상에 대한 긴 글을 써서 지방 신문에 실었다. 그 내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용어들로 꽉 차 있었다. 오늘 밤 나는 이집트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제비는 온몸에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제비는 도시의 기념탑 따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구경한 뒤 오랫동안 교회의 뾰족탑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어디를 가나 참새들이 제비를 보고 짹짹거리면서 정말 품이 있는 손님 아니니? 하고 주고받는 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웠다. 달이 떠올랐을 때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갔다. 혹시 이집트에 부탁할 말이라도 있나요? 저는 지금 떠날 거예요.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으렴? 모두들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쯤에는 제 친구들이 모두 나일강 상류의 두 번째 여울까지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는 창포수풀이 무성한 풀 속에서 하마가 잠을 자고 있고 커다란 화가만 왕자에는 멤논 신이 앉아있죠. 그 신은 밤새 가만히 별을 바라보다가 새벽에 샛별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외마디로 환상을 터뜨려요. 하지만 금방 잠잠해지죠. 정오에는 누런 사자들이 물가로 내려와 물을 마셔요. 사자들의 눈은 파란 에메랄드 같고
부르짖는 소리는 폭포 소리보다 더 크다고요. 왕자는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이 도시의 저 멀리에 젊은 청년이 지붕 밑 다락방에 있단다. 그 청년이 앉아있는 책상에는 종이가 온통 흩어져 있고 옆에 놓인 큰 컵에는 제비꽃 한 다발이 꽂혀 있어. 청년은 다갈색 곱슬머리를 하고 있고 입술은 석류처럼 붉고 그 눈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단다. 그는 지금 극장 감독에게 주문받은 대본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있어. 불은 꺼지고 배가 고파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거든. 그렇다면 제가 하룻밤만 더 여기에 있을게요. 마음씨 고운 제비는 왕자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루비를 하나 더 가져다 줄까요? 루비는 더 없단다. 남아있는 건 내 두 눈뿐이야. 이건 사파이어인데 1000년 전에 인도에서 가져온 거란다. 하나를 뽑아서 청년에게 갖다 주렴. 이걸 보석상에 팔면 양식과 뗄감을 장만해서 대본 쓰는 것을 끝마칠 수 있을 거야. 왕자님,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제비는 울기 시작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내가 말한 대로 해줘.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누나를 하나 뽑아내 청년이 살고 있는 지붕 밑 다락방으로 날아갔다.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제비는 날렵하게 날아서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청년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느라 제비가 날개를 파닥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저 언뜻 고개를 들어보니 시든 제비꽃 위에 아름다운 사파이어가 굴러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이제야 세상이 나의 가치를 알게 된 모양이군. 누군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몰래 갖다 놓은 게 틀림없어. 나는 이제 대본을 끝마칠 수 있어. 청년은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외쳤다. 다음날 제비는 항구로 날아갔다. 커다란 배의 돛배 위에 앉아 선원들이 배의 창고에서 큰 상자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선원들은 상자를 끌어올릴 때마다 영차, 영차, 어이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도 이제 이집트에 간다. 제비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달이 떠올라 제비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 날아갔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비가 소리쳤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왕자가 말했다. 겨울이에요. 곧 차가운 눈이 내릴 거고요. 이집트에는 태양이 푸른 야자나무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악어들은 진흙탕 속에서 나른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거고요. 제 친구들은 바알베크의 사원에 둥지를 짓고 분홍빛, 흰빛의 비둘기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정답게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친애한 왕자님, 나는 떠나야 해요. 하지만 왕자님을 잊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왕자님이 사람들에게 준 보석 대신 다른 아름다운 보석 두 개를 가져다 드릴게요. 빨간 장미보다 더 빨간 루비와 큰 바다보다 더 푸른 사파이어를 말이에요. 아래 광장에 왕자가 말했다. 어린 성냥팔이 소녀가 서 있어.
그런데 그만 성냥을 모두 시궁창에 빠뜨려서 못 쓰게 되었단다. 소녀가 돈을 벌어 가지 못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매질을 할 거야. 그래서 소녀는 울고 있어. 신발도 스타킹도 신지 못한 데다 작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로 말이야. 부탁이니 내 다른 눈을 뽑아서 소녀에게 가져다 주렴. 그럼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를 때리지 않을 거야. 하룻밤 더 왕자님 곁에 있을게요. 제비가 말했다. 하지만 전 왕자님의 눈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왕자님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제비야, 작은 제비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렴.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다른 눈을 뽑아서 손살같이 광장으로 날아 내려갔다. 제비는 성냥팔이 소녀 옆으로 급강하하면서 소녀의 손바닥 안에 보석을 살짝 밀어넣었다. 너무 예쁜 유리보석이네 하고 어린 소녀가 소리쳤다. 소녀는 기뻐 웃으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제비는 왕자에게로 돌아와 말했다. 왕자님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왕자님 곁에 머물 거예요. 안 돼. 너는 이집트로 떠나야 해. 가엾은 왕자가 말했다. 전 항상 왕자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비는 왕자의 발치에서 잠을 잤다.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 낯선 땅에서 보았던 것에 대해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낡은 강가에서 길게 줄치어서 부리로 금붕어를 잡는 따오기 이야기며 사막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스핑크스 이야기, 호박으로 만든 구슬을 들고 낙타 옆에서 천천히 걷는 상인의 이야기, 큰 수정을 숭배하고 흑단처럼 검은 달에 있는 사내왕에 대한 이야기, 야자수 속에서 잠자고 벌꿀 과자를 먹여주는 20명의 승려를 데리고 있는 커다란 푸른뱀 이야기와 크고 평평한 나뭇잎을 타고 호수를 건너 항해해서 나비와 전쟁을 하는 난쟁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귀여운 제비야, 너는 나에게 놀랄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놀랄만한 것은 인간들의 고통이란다. 슬픈 만큼 큰 신비는 없어. 귀여운 제비야, 시내로 날아가 네가 본 것을 나에게 들려주겠니? 왕자의 말에 제비는 도시 위를 날면서 부자들은 멋진 집에서 즐겁게 지내는 반면에 거지들은 그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 제비는 어둡고 좁은 길을 날아가서 어두운 거리를 멍하고 보고 있는 굶주린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도 보았다. 다리의 아치 밑에는 어린 소년 둘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있었다. 소년들은 너무 배고파 하고 말했고 경비원은 여기서 자면 안 돼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제비는 돌아와서 왕자에게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순금으로 덮여 있어. 왕자가 말했다. 너는 그걸 한 장 한 장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야 해. 사람들은 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제비가 순금을 한 장 한 장 떼어내는 만큼 행복한 왕자는 흐릿한 회색으로 변해갔다. 제비는 떼어낸 순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려다 주었다. 어린아이들은 장밋빛으로 얼굴이 밝아졌고 활짝 웃으며 거리로 나가 놀았다. 우리한테 빵이 생겼어
하고 아이들은 소리쳤다. 눈이 내렸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거리는 은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밝게 빛났다. 수정으로 된 단검 같은 고드름이 집집에 처마마다 달려있었다. 모든 사람이 털옷을 입었고 어린 소년들은 주황색 모자를 쓰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점점 더 날이 추워졌지만 불쌍한 작은 제비는 왕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 제비는 빵가게 문 밖에서 주인이 보지 않을 때 빵 부스러기를 쪼아먹었고 날개를 퍼덕거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제비는 마침내 자기가 죽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로 겨우 날아올랐다. 안녕히 계세요, 친애하는 왕자님. 제비는 왕자에게 나지막하게 말했다. 제가 왕자님 손에 입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이집트로 떠나는 거구나. 잘됐다, 작은 제비야. 넌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 하지만 내 입술에 입맞춰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왕자가 말했다. 제가 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죽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과 잠은 형제죠. 그렇죠?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뒤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 순간 마치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것처럼 왕자의 동상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부로 된 심장이 소리를 내며 두 쪽으로 갈라졌던 것이다. 무서울 정도로 혹독하게 추운 날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도시의 시장은 시의원들과 함께 광장을 걷고 있었다. 그들이 동상의 원기둥을 지날 무렵 시장이 동상을 올려다보고 외쳤다. 아니 이런?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어쩌다 저렇게 흉물스러운 꼴이 되었담?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이로군요. 언제나 시장의 말에 찬성만 하는 시의원들도 이렇게 소리쳤다. 그들은 왕자의 동상을 살펴보려고 위로 올라갔다. 칼자루에 박혀있던 루비가 떨어져 없어졌고 누군가 눈도 파내어 갔어. 몸을 감싸고 있던 순금도 모조리 사라졌고 이제 왕자는 거지나 마찬가지잖아? 시장이 말했다. 거지나 마찬가지죠? 시원들도 그렇게 말했다. 동상 발밑에 있는 이 죽은 새는 또 뭐지? 포구령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새가 이런 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발표해야겠어. 시장은 말했다. 그러자 시청의 서기가 그 말을 받아서 종이에 적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끌어내렸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으므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대학의 미술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였고 시장은 녹인 쇳덩어리를 어디에 쓸 것인지 의회를 소집해 의논했다. 당연히 이 쇳덩어리로 새로운 동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오. 그리고 내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려고 하오. 시장이 말했다. 아니요, 내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저마다 나서서 이렇게 소리쳤고 다툼이 벌어졌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다투고 있다고 한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용광로 공장의 감독이 말했다. 이 나부로 된 부서진 심장 조각은 아무리 해도 용광로에서 녹지 않으니 말이야. 이건 그냥 버려야겠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렸다. 하느님이 한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이곳으로 가져오너라. 천사는 나무로 만들어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느님에게 가져갔다. 그러자 하느님이 말했다. 아주 잘 골랐구나. 이 작은 새는 천국의 정원에서 노래하도록 하자. 그리고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내 이름을 찬양하도록 할지어다. 이 밤 나즈기 읊조리다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틀 뒤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행복한 왕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문득 이 책을 보다가 이거 크리스마스에 읽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 크리스마스에 맞춰 읽게 됐네요. 특별히 오랜만에 오일 파스텔도 꺼내서 행복한 왕자와 제비 그림도 준비해봤습니다. 부끄러운 실력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려볼게요.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빅토리아 시대 가장 성공한 극작가로 뽑히는 인물이며 걸출한 글솜씨에 183cm에 달하는 기럭지, 준수한 외모를 가진 일명 엄친아였으며 자신을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평범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네요. 또한 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인 유미주의를 지향했습니다. 형식과 구조를 중요시하며 특유의 위트 있고 날카롭게 비꼬는 언어유희와 비유, 그리고 모순과 쾌락으로 점철된 인생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그런 매력적인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1888년에 아름다운 문체로 그려낸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시킨 듯한 첫 단편집 행복한 왕자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의 높고 둥근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온몸은 얇은 금박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빛나는 사파이어였으며 칼자루에는 루비가 빛나고 있었다. 동상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바람개비새처럼 아름답구나. 시의회의 의원 한 사람은 예술적인 취향을 드러내 보이려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을까 두려워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물론 그렇게 쓸모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이 때를 써대면 분별력 있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너는 왜 저 왕자님을 본받지 못하는 거지? 행복한 왕자는 욕심을 부리거나 우는 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는단다. 실외에 빠진 어떤 사나이는 이 멋진 동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 아닌 누군가라도 저렇게 행복하다니 좋은 일이야. 주황색 외투와 깨끗한 턱받이를 댄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은 성당에서 나오며 말했다.
야, 정말 천사님 같아. 너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너희는 천사를 본 적이 없을 텐데 말이야. 수학 선생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꿈속에서 천사님을 보는 걸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그 수학 선생은 어린아이들의 꿈 같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며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밤에 작은 제비 한 마리가 그 도시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친구들은 이미 6주 전에 이 집으로 모두 날아가 버렸지만, 이 제비는 아름다운 갈대와 사랑을 하느라 혼자 뒤에 남게 된 것이었다. 지난 봄, 제비는 커다란 노랑나비를 쫓아 강을 따라 날아가다가 갈대를 보았고, 갈대의 날씬한 허리에 반해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제비는 마음속 생각을 당장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그러자 갈대가 가만히 머리를 숙이며 제비에게 인사했다. 제비는 갈대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자신의 날개로 강의 수면을 스쳐 잔잔한 은빛 물결을 일으켰다. 제비는 여름 내내 갈대 곁에서 사랑을 속삭였다. 거참 별나단 말이야. 갈대는 가난한 데다 친척이 너무 많아서 귀찮을 텐데. 다른 제비들은 옆에서 수군거리곤 했다. 사실 그 강은 갈대로 온통 무성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가을이 돌아와 제비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친구들이 모두 날아가고 혼자 남게 되자 제비는 어쩐지 쓸쓸해졌고, 그렇게 사랑했던 갈대에게도 싫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 어쩌면 바람둥이인지도 몰라. 항상 바람이란 녀석하고만 실시덕거리고 있으니 말이야. 제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바람이 불면 갈대는 언제나 부드럽게 무릎을 굽혀 인사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정적이란 건 인정해. 하지만 나는 여행을 즐기는 사나이야.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곤란하지. 나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나시겠어요? 제비는 마음을 먹고 갈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러나 갈대는 자기 집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신은 그동안 날 희롱해왔던 거군요. 전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로 갈 겁니다. 잘 있어요. 제비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날아가 버렸다. 제비는 하루 종일 날아서 밤이 될 무렵 그 도시에 도착했다. 어디에서 묵으면 좋을까? 시내에 머물 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높은 원기둥 위에 서 있는 동상이 눈에 띄었다. 저기가 좋겠군. 제비가 소리쳤다. 공기도 좋고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장소군 그래? 그렇게 해서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두발 사이에 내려앉았다. 황금으로 꾸민 침실에서 자게 됐는걸. 제비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잠잘 준비를 했다. 그런데 목을 날개 밑으로 넣고 막 잠을 청하려는 순간 큰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늘엔 구름 한점 없고 별들도 저렇게 반짝거리는데 이렇게 비가 오다니. 북유럽의 날씨란 정말 지독하군. 하긴 그 갈대도 비를 무척 좋아했어. 제멋대로의 변덕이긴 했어도. 그때 또한 방울이 떨어졌다. 이렇게 비도 피할 수 없다면 이따위 동생은 도대체 뭘 하려고 만든 거야? 이거 어디 괜찮은 굴뚝이라도 찾아야겠는걸? 제비는 다른 곳으로 찾아 날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제비가 날개를 펴기도 전에 물방울이 또 떨어졌다. 제비는 위를 쳐다보았다. 제비의 눈에 비친 것은
아, 과연 제비는 무엇을 봤을까?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왕자의 황금빛 두보를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자 제비는 어쩐지 왕자가 무척 가엾어졌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비가 물었다.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제비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는 거죠? 흠뻑 젖었잖아요. 내가 살아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눈물이 무엇인지도 몰랐단다. 슬픔이라고는 없는 안락한 궁전에서 살았으니까 말이야.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밤이면 큰 홀에서 앞장서서 춤을 추었어. 정원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그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단다. 내 주위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기 때문이지.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지. 만약 즐거움이 행복이라면 난 분명 행복했어. 어쨌든 난 행복하게 살았고 또 그렇게 죽었단다. 내가 죽자 신하들은 나를 여기에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주었지. 덕분에 난이 도시의 온갖 보기 싫은 것, 슬픈 일을 빠짐없이 볼수 있게 됐지. 그래서 심장이 나보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내가 본 것들 때문에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행복한 왕자가 대답했다. 그럼 이 양반이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군. 제비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예의 바른 제비는 차마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지 않았다. 저 멀리 말이야. 왕자는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계속했다. 여기서 훨씬 먼 저쪽 좁은 골목길에 가난한 집이 있어.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집 식탁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게 보이는구나. 얼굴은 비쩍여 있었고 초췌해. 바늘에 찔린 자국 때문에 손은 온통 벌겋게 거칠어졌어. 재봉사거든. 그녀는 지금 두껍고 윤이 나는 비단 옷감에 정열화라는 열대 지방의 꽃무늬를 수놓고 있어.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서 여왕의 제일 아름다운 시녀가 입을 옷이야. 이 집의 방한 구석에는 조그만 사내아이가 침대에 앓아 누워 있어. 열이 심하고 오렌지를 먹고 싶어 해. 하지만 그녀는 자기 아이에게 맹물밖에 먹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는 지금 울고 있단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네가 내 칼자루에 루비를 뽑아서 저 여자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나는 발이 받침대에 붙어 있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구나.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제비가 대답했다. 지금쯤 나일강 위를 날면서 커다란 연꽃과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위대한 왕의 무덤으로 잠을 자러 갈 테죠. 그 왕은 화려하게 색칠한 관 속에 누워 있어요. 노란 삼베를 두르고 향료를 바른 왕의 목에는 연녹색 비침목걸이가 둘러져 있지요. 양손은 마치 시든 나무 잎사귀 같아요.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왕자가 말했다. 단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심부름 해줄 수 없겠니? 저 어린아이는 이제 목이 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야.
아이의 어머니가 애타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제비는 대답했다. 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 여름에는 제가 강가에 앉아 있는데 버릇 없는 사내 아이 두 녀석이 오더군요. 물방앗간 아들들이었는데 이 녀석들은 늘 제게 돌을 던졌어요. 물론 절 맞추지는 못했지요. 우리 제비들이 그렇게 어설프지는 않아요. 게다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몸이 날쌘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녀석들이 그 바보 같은 짓을 한건 사실이에요. 제비는 막상 말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왕자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여긴 너무 춥네요. 하지만 하룻밤 왕자님과 같이 있으면서 심부름을 할게요. 고맙다, 작은 제비야. 왕자는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 에서 커다란 루비를 뽑아내 그것을 부리에 물고 도시의 지붕 위로 날아갔다. 제비는 하얀 대리석으로 천사들의 모습이 새겨진 성당의 탑을 지나갔다. 궁전 옆을 지나면서 무도회의 음악 소리를 들었다. 어떤 아름다운 소녀가 연인과 함께 테라스에 나와 있었다. 그 연인이 소녀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밤입니까? 그리고 사랑의 힘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 드레스가 궁중무도회가 열릴 때까지 다 완성되면 좋겠는데. 소녀는 애인의 말에 이렇게 대꾸했다. 전그 옷에다 정열화 무늬를 수놓아달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재봉사들은 어찌나 게으른지요. 제비는 강을 건너가면서 배의 돛대에 매달아 놓은 등불을 보았다. 유태인 거리를 지날 때는 늙은 유태인들이 가격을 흥정해 물건을 거래하고 구리저울로 달아서 돈을 나누어 갖는 것도 보았다. 드디어 제비가 그 가난한 집에 이르러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열 때문에 괴로운지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피곤한 탓에 잠들어 있었다. 제비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따라 들어가 루비를 아이 어머니의 골무 옆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나서는 조용히 침대 주위를 날면서 아이의 이마를 날개로 부채질해 주었다. 열이 많이 내린 것 같아. 이제 몸이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이는 단잠에 빠져들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가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추운 밤인데도 나는 지금 무척 따뜻함을 느껴요. 그건 네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야.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그 말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곧 잠이 들어버렸다. 생각하는 일은 언제나 제비를 졸리게 만들었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날아가 몸을 씻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조류학 교수가 그 모습을 봤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군. 이런 겨울에 제비라니. 교수는 그 현상에 대한 긴 글을 써서 지방 신문에 실었다. 그 내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용어들로 꽉차 있었다. 오늘 밤 나는 이집트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제비는 온몸에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제비는 도시의 기념탑 따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구경한 뒤 오랫동안 교회의 뾰족탑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어디를 가나 참새들이 제비를 보고 짹짹거리면서 정말 품이 있는 손님 아니니? 하고 주고받는 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웠다. 달이 떠올랐을 때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갔다. 혹시 이집트에 부탁할 말이라도 있나요? 저는 지금 떠날 거예요.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으련? 모두들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쯤에는 제 친구들이 모두 나일강 상류의 두 번째 여울까지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는 창포수풀이 무성한 풀 속에서 하마가 잠을 자고 있고 커다란 화가만 왕좌에는 맴논 신이 앉아있죠. 그 신은 밤새 가만히 별을 바라보다가 새벽에 샛별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외마디로 환상을 터뜨려요. 하지만 금방 잠잠해지죠. 정오에는 누런 사자들이 물가로 내려와 물을 마셔요. 사자들의 눈은 파란 에메랄드 같고 부르짖는 소리는 폭포 소리보다 더 크다고요. 왕자는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이 도시의 저 멀리에 젊은 청년이 지붕 밑 다락방에 있단다. 그 청년이 앉아있는 책상에는 종이가 온통 흩어져 있고 옆에 놓인 큰 컵에는 제비꽃 한 다발이 꽂혀 있어. 청년은 다갈색 곱슬머리를 하고 있고 입술은 석류처럼 붉고 그 눈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단다. 그는 지금 극장 감독에게 주문받은 대본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있어. 불은 꺼지고 배가 고파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거든. 그렇다면 제가 하룻밤만 더 여기에 있을게요. 마음씨 고운 제비는 왕자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루비를 하나 더 가져다 줄까요? 루비는 더 없단다. 남아있는 건 내 두 눈뿐이야. 이건 사파이어인데 천년 전에 인도에서 가져온 거란다. 하나를 뽑아서 청년에게 갖다 주렴. 이걸 보석상에 팔면 양식과 뗄감을 장만해서 대본 쓰는 것을 끝마칠 수 있을 거야. 왕자님,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제비는 울기 시작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내가 말한 대로 해줘.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누나를 하나 뽑아내 청년이 살고 있는 지붕 밑 다락방으로 날아갔다.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제비는 날렵하게 날아서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청년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느라 제비가 날개를 파닥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저 언뜻 고개를 들어보니 시든 제비꽃 위에 아름다운 사파이어가 굴러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이제야 세상이 나의 가치를 알게 된 모양이군. 누군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몰래 갖다 놓은 게 틀림없어. 나는 이제 대본을 끝마칠 수 있어. 청년은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외쳤다. 다음 날 제비는 항구로 날아갔다. 커다란 배의 돛배 위에 앉아 선원들이 배의 창고에서 큰 상자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선원들은 상자를 끌어올릴 때마다 영차, 영차, 어이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도 이제 이집트에 간다. 제비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달이 떠올라 제비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 날아갔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비가 소리쳤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왕자가 말했다. 겨울이에요. 곧 차가운 눈이 내릴 거고요.
이집트에는 태양이 푸른 야자나무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악어들은 진흙탕 속에서 나른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거고요. 제 친구들은 바알베크의 사원에 둥지를 짓고 분홍빛, 흰빛의 비둘기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정답게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친애하는 왕자님, 나는 떠나야 해요. 하지만 왕자님을 잊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왕자님이 사람들에게 준 보석 대신 다른 아름다운 보석 두 개를 가져다 드릴게요. 빨간 장미보다 더 빨간 루비와 큰 바다보다 더 푸른 사파이어를 말이에요. 아래 광장에 왕자가 말했다. 어린 성냥팔이 소녀가 서 있어. 그런데 그만 성냥을 모두 시궁창에 빠뜨려서 못 쓰게 되었단다. 소녀가 돈을 벌어 가지 못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매질을 할 거야. 그래서 소녀는 울고 있어. 신발도 스타킹도 신지 못한 데다 작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로 말이야. 부탁이니 내 다른 눈을 뽑아서 소녀에게 가져다 주렴. 그럼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를 때리지 않을 거야. 하룻밤 더 왕자님 곁에 있을게요. 제비가 말했다. 하지만 전 왕자님의 눈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왕자님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렴.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다른 눈을 뽑아서 손살같이 광장으로 날아 내려갔다. 제비는 성냥팔이 소녀 옆으로 급강하하면서 소녀의 손바닥 안에 보석을 살짝 밀어넣었다. 너무 예쁜 유리보석이네? 하고 어린 소녀가 소리쳤다. 소녀는 기뻐 웃으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제비는 왕자에게로 돌아와 말했다. 왕자님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왕자님 곁에 머물 거예요. 안 돼. 너는 이집트로 떠나야 해. 가엾은 왕자가 말했다. 전 항상 왕자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비는 왕자의 발치에서 잠을 잤다.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 낯선 땅에서 보았던 것에 대해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일강 강가에서 길게 줄지어서 부리로 금붕어를 잡는 따오기 이야기며 사막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스핑크스 이야기, 호박으로 만든 구슬을 들고 낙타 옆에서 천천히 걷는 상인의 이야기, 큰 수정을 숭배하고 흑단처럼 검은 달에 있는 사내왕에 대한 이야기, 야자수 속에서 잠자고 벌꿀과자를 먹여주는 20명의 승려를 데리고 있는 커다란 푸른뱀 이야기와 크고 평평한 나뭇잎을 타고 호수를 건너 항해해서 나비와 전쟁을 하는 난쟁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귀여운 제비야, 너는 나에게 놀랄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놀랄만한 것은 인간들의 고통이란다. 슬픈 만큼 큰 신비는 없어. 귀여운 제비야, 시내로 날아가 네가 본 것을 나에게 들려주겠니? 왕자의 말에 제비는 도시 위를 날면서 부자들은 멋진 집에서 즐겁게 지내는 반면에 거지들은 그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 제비는 어둡고 좁은 길을 날아가서 어두운 거리를 멍하고 보고 있는 굶주린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도 보았다. 다리의 아치 밑에는 어린 소년 둘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있었다. 소년들은 너무 배고파 하고 말했고 경비원은 여기서 자면 안 돼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제비는 돌아와서 왕자에게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순금으로 덮여 있어. 왕자가 말했다. 너는 그걸 한 장 한 장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야 해. 사람들은 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제비가 순금을 한 장 한 장 떼어내는 만큼 행복한 왕자는 흐릿한 회색으로 변해갔다. 제비는 떼어낸 순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려다 주었다. 어린아이들은 장밋빛으로 얼굴이 밝아졌고 활짝 웃으며 거리로 나가 놀았다. 우리한테 빵이 생겼어 하고 아이들은 소리쳤다. 눈이 내렸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거리는 은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밝게 빛났다. 수정으로 된 단검 같은 고드름이 집집에 처마받아 달려있었다. 모든 사람이 털옷을 입었고 어린 소년들은 주황색 모자를 쓰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점점 더 날이 추워졌지만 불쌍한 작은 제비는 왕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 제비는 빵가게 문 밖에서 주인이 보지 않을 때 빵 부스러기를 쪼아먹었고 날개를 퍼덕거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제비는 마침내 자기가 죽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로 겨우 날아올랐다. 안녕히 계세요, 친애하는 왕자님. 제비는 왕자에게 나지막하게 말했다. 제가 왕자님 손에 입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이집트로 떠나는 거구나. 잘됐다, 작은 제비야. 넌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 하지만 내 입술에 입맞춰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왕자가 말했다. 제가 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죽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과 잠은 형제죠. 그렇죠?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뒤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 순간 마치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것처럼 왕자의 동상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부로 된 심장이 소리를 내며 두 쪽으로 갈라졌던 것이다. 무서울 정도로 혹독하게 추운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도시의 시장은 시의원들과 함께 광장을 걷고 있었다. 그들이 동상의 원기둥을 지날 무렵 시장이 동상을 올려다보고 외쳤다. 아니 이런?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어쩌다 저렇게 흉물스러운 꼴이 되었담?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이로군요. 언제나 시장의 말에 찬성만 하는 시의원들도 이렇게 소리쳤다. 그들은 왕자의 동상을 살펴보려고 위로 올라갔다. 칼자루에 박혀있던 루비가 떨어져 없어졌고 누군가 눈도 파내어 갔어. 몸을 감싸고 있던 순금도 모조리 사라졌고. 이제 왕자는 거지나 마찬가지잖아? 시장이 말했다. 거지나 마찬가지죠? 시원들도 그렇게 말했다. 동상 발밑에 있는 이 죽은 새는 또 뭐지? 포고령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새가 이런 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발표해야겠어. 시장은 말했다. 그러자 시청의 서기가 그 말을 받아서 종이에 적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끌어내렸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으므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대학의 미술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였고
시장은 녹인 쇳덩어리를 어디에 쓸 것인지 의회를 소집해 의논했다. 당연히 이 쇳덩어리로 새로운 동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오. 그리고 내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려고 하오. 시장이 말했다. 아니요. 내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저마다 나서서 이렇게 소리쳤고 다툼이 벌어졌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다투고 있다고 한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용광로 공장의 감독이 말했다. 이 나부로 된 부서진 심장 조각은 아무리 해도 용광로에서 녹지 않으니 말이야. 이건 그냥 버려야겠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렸다. 하느님이 한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이곳으로 가져오너라. 천사는 나부로 만들어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느님에게 가져갔다. 그러자 하느님이 말했다. 아주 잘 골랐구나. 이 작은 새는 천국의 정원에서 노래하도록 하자. 그리고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내 이름을 찬양하도록 할지어다.